1조가 넘는 해외 투자 사업이 허위로 밝혀진 피해자 가운데 피해자 4만여 명을 농락한 사기 행각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3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의 행방은 유연합니다. 3조를 삼킨 진현필은 뭘 하려고 할까? 통도라는 지역은 너무나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탈진이 오더라고요, 계속. 진짜 사기꾼은 여기 계셨네. 좀 더 액티브한 새로운 카츠에이스를 보여주고 싶습니다. 우와, 막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. 다 모였나? 그 나라 자체가 실제로 뭐 총격전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항상 앰뷸런스를 현장에 준비를 시켰거든요. 확실한 놈이야? 재밌지?